목회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합니다. 그냥 가서 교회 가서 내가 한 사역에 대해서 도움만 받아오고 또 내가 얻어오는 이런 장르가 아니라 비록 헌금을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을 목회할 때 그 애쓰는 거기에 순교라는 파트에서 온 성도들이 교회 순교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함께 목회적 마인드를 또 함께 나눈다면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역사를 이룰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걸 구분하지 말고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나바와 같은 또 선교사들은 목사님과 함께 목회적 책임을 나누는 이런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선교의 결과를 맺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필드 중심이라고 했을 때 사실 담임 목사님이나 후원하는 교인은 필드에 대해서 선교사님보다는 많이 모를 거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 선교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베트남은 한 명의 선교사역 목사를 동일하지 않는 사회주의 공산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현재까지 존재하느냐? 특수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장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가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감리교단에서 파송되고 저를 돕고 있는 안양교회 파송교회가 저는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은퇴하고 파송교회에서 계속 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필드에서도 필요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후원기관에서도 꼭 필요한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세계 2만 7천 명의 많은 선교사들 가운데서 저부터가 다시 변화를 이루고 갱신을 하는 놀라웠던 변화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가는 자가 오는, 가는 자가, 보내는 자가 일심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믿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갈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가 도와야죠. 그러나 필드에서 리타이어할 때라도 저 사람이 필요해 하는 선교사,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사, 이런 선교사가 앞으로 우리 한국선교의 60년의 선교 역사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대단히 소중한 우리 자신의 반성과 우리의 자신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수. 네. 사실 파송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와서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하도 안 오셔서 와 나가라고는 여쭙겠지만은 정말 한 5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한 교회가 또 좋아하고 파송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때 낙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맞추다시피 다른 파송교회를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100만원 하다가 어려지고 50만원 하다가 또 우리 동역자가 필요하니까 파송교회 동역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또 그게 믿는 듯이 얼마나 늦어졌느냐 한 15년 됐습니다. 그 30대 후반의 목사님이 50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저희들이 받으면서 목사님을 한 번 파송을 하면 이래만 돼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보낸 것까지 얹혀서 그렇게 해서 보내십시오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격을 붙이는데 우리의 반응과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로 참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항상 네, 감사합니다. 강변성님은 좀 물어야 되겠네요. 그런 관계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지금 전문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의 맡은 역할을 다 잘 감당해야 되는데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선교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회사에 가도 5년, 10년, 15년, 20년 되면은 직급이 올라가고 바라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1년, 5년, 10년 하면은 이게 수가 다르잖아요. 바둑도 급수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5년, 10년, 20년, 30년 되면은 거기에 맞는 사역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의 선교 상황이 복음이 전혀 없는 그 미전도 종족과 같은 지역에 가는 선교사님들이 일부 계시지만은 또 일부 많은 선교사님들은 이미 열려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선교사님들이 주변의 환경이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을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그 나라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화성교회나 선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선교가 위로가 되는 말이 될 수가 있을지 몰라도 현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교회 교인이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이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제가 한 발을 더 해도 되는 거죠? 어떤 선교사는 신학교를 세웠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잠깐 어디를 다녀온 사이에 신학생을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힘들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러면 이분이 그 나라에 가서 사역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언제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신학생들을 만들었을까? 이 신학생들이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면은 현지 교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지 교회가 발전하는 일에 같이 따라가서 그 수준에 맞게 선교를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필드 중심 선교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필드와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와 그 목회자의 이 관계에서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 필드를 잡는 데 가서 선교사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파송기관입니다. 파송기관, 교단이나 또 선교단이 파송을 받았는데 이제 본부라고 하죠. 우리가 본부라 본부와 필드와 연관됩니다. 여기에서 본부에서 명령 군대식으로 이렇게 명령하고 필드에서 그냥 받아야 되는데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또 한번 또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강선 목사님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총장을 뵙니까? 그래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배경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존재가 우리 교회이면서 또 교단의 또 선교단체의 본부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우리가 볼 때 선교단체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뭐 어떤 그 하향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선교단체나 본부가 중요한 부분은 선교사가 가면은 좁은 시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본부는 언제나 전체적인 그런 시야가 있고 또 전략적인 시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와 선교사 사이의 문제는 본부에서는 항상 먼저 선교사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변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문제는 본부는 항상 본부 쪽에만 있고 선교사가 수혜자 입장에서 각과분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좀 고쳐지면 좋겠는데 여하튼 본부는 언제나 선교사에 대한 대변적인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서 선교사들을 좀 나누면 좋겠고 또 대신 선교사들은 그런 모든 것을 어떤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부기하니까 하는 그런 감각과 그래서 본부나 교단의 본부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믿어주고 꼭 그들이
그리고 정치적이 아니다 하면서 믿어주는 그런 선교사와 본부사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여러 문제점들은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OMB 창시자 허선 텔레는 이 경제적인 공영화 왔을 때 자기가 속한 그 선교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부름했죠. 하고 더 풍성하게 선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현장을 잘 모르고 사실 본부라고 해야 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파송한 나라 여러 나라인데 어떻게 본부가 모든 나라, 모든 정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잘 알 수 있는 것은 필드에 있는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잘못하면 이 본부에서는 필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만약에 그렇게 지시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 강태현 선교사님 여기 말씀. 그런 면에서 본부가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본부는 행정과 선교사들의 복지를 위한 케어를 위한 본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략을 짜거나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 일에 본부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본부가 현장에 있어서 이 선교지를 잘 아는 시니어 선교 프로그램에서 본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현장에 있는 거죠. 거기서 선교사들의 비자라든가 선교사들의 케어를 잘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은퇴를 한다면 안식년 계획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선교사들이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는 계획을 어떻게 세워줄까? MK들이 한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할 때 이들이 외롭지 않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케어가 부족해서 해마다 MK들이 작년에도 3명이 이렇게 주님 나라에 가셨고 그 전년대에도 갔는데 자살한 아이들도 있고 또 잘못돼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이 케어가 부족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본부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선교사님들은 필드에서 본부가 시키니까 하지만 이게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본부에서 본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이래라 저랬는데 다시 필드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 본부에서 모든 걸 총괄한다는 것이 선교 전략적인 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지금 필드 중심 선교를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종교사님께서 또 어떤 교단과의 관계 얘기 좀 하시고 싶습니다. 저희 그 기간 감리교에서는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엄청 존중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필드에 있는 선교사가 선교 현장을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본부와 혼연 일치가 되어져서 후원하고 간자나 보내는 자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효과적인 선교 결실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감리교단 기관에서는 필드에 있는 선교사의 아이디어와 그것을 절대 존중하는 그러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필드는 누구보다도 현재 있는 선교사가 잘 압니다. 모든 선교 현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건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에는 오픈하고 선교 활동할 수 없으니까 NGO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한 교단의 특성보다는 모든 한국 교회가 혼연 지지로 협력하는 것이 제일 소중합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되면 이제 본부 쪽에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사실은 건강한 선교 그리고 효과적인 선교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현장 중심 선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가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까지가 지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현장 선교 중심을 할 때 선교사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또 선교사가 현장에 가 있는데요. 이 선교사와 그 나라 현지 리더십과의 관계입니다. 누구 어떤 분의 어떤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오늘 박경호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 선교사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도 또 단점에 대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제 한국 문화적인 것으로 이게 군림하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이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소천하 직전에 우리 선교사회 리더 두 분이 명문을 갖다봅니다. 가서 우리에게 한마디 좀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셨는데 현지인을 잘 섬겨라.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고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분이 평생 선교했는데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현지인들을 잘 섬겨라 라는 그 말씀했다는데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강대원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태국에 있는데요. 최찬영 목사님이 처음에 와서 사역했던 그 교회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영 목사님, 김수길 목사님이 태국에 와서 사역했던 그 지역의 그 교회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프라타나로 워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교사라고 그러지만 이제 태국에서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규 목사님이 아침에 강의하시면서 그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 뭐냐면은 현지 교회로부터 리소스를 제공받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의 제 사역의 90% 이상을 현지 교회가 다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제안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데 이게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현지 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고 방법을 얘기하는데 수많은 대화를 하고요. 그래서 1년 정도 걸려서 어떤 사역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홀리 이제 재정을 책임을 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태국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 태국 사람들 선교 학교를 이게 가르치고 있는데 2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 3년째인데 이분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1년이 걸렸고 1년이 걸린 다음에 진행할 때 모든 재정의 100%를 이분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을 제안하고 그들이 그것을 받들고 심지어는 제가 태국 안에서 호텔에 가고 잠자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이런 비용까지 그분들이 다 부담을 해주고 있으니까 현지 교회가 원하는 사역을 정확하게 제안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지의 입장에서 사역을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리스펙트하고 그분들과 그분을 섬기면서 사역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성희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우리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사역 현장은 다 사실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우리 한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그 내적인 감정은 아마 어느 지역이나 똑같을 거예요. 제가 이제 33년 사역을 하면서 제 경험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후배들에게 늘 얘기를 합니다. 가서 사역은 다 달라진다. 현장마다 다 다른 상황이지만 할 수 있으면 제 경험입니다. 현장에 가서 먼저 내가 언제까지 시작할 때 마지막을 같이 준비하자.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시작할 때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준비를 같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어디서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라기는 어디든지 현장에 가면은요 종교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현장에 존경받는 어른들이 있어요. 다 다르다 하셔도 자기의 멘토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분들과 인생을 얘기해라. 그럼 끝까지 그분들은 내 기독교를 안 도와도 내 힘이 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을 위해서 일찌감치 10년, 15년 지면 전에 나중에 생각해서 양자를 길러라. 뭐 이양은 안 하더라도 내가 데리고 길러서 내 아이들과 함께 지금 저는 그 덕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브라질 아이들, 아들 좀 딸 하나를 길러서 이 아이들이 저를 이어서 다 맡아주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지금 마음 편하게 운동하고 지금 멀리 있는데 이게 우리 선교사들이 견장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용선 선교사님 말별 좀 봐주시고요. 시간 다 됐는데요. 현지인들과의 어떤 관계예요? 현지인들이 좋아합니까, 선교사님? 싫어합니까? 제가 좋아. 네. 애들이 좋아. 네. 우리 아이들이 좋아. 아, 예. 우리 아이들이 좋아. 네. 참, 선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필드 중심이라는 것이 필드가 뭐예요? 선교 현장인데,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성만교를 정말 공부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처음에 비난자 목사님은, 예?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원칙을 보상하십니다. 또, 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다 배웠어요. 네. 또, 다른 것은, 저는 이틀이 아닙니까? 그냥 먹고, 그냥 함께 길을 닦았다. 다시, 그게 끝나고, 이제, 얻은 것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통일되고, 치료받은 거니까, 그들이 더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사랑 남아져가자, 사랑. 믿음 네. 속에서 사랑까지 사랑 속으로 나가면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 그걸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 지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전략적인 면에서 각 방식이 있지만 필드 중심 선교, 화성한 교회나 화성한 또 단체나 또 선교사, 또 필드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필드를 바로 알고 바로 전략에 세워서 나아갈 때 건강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것을 저희 함께 나눴습니다. 뭐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것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필드 중심이 선교가 된다는 것을 아마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패널로 끝나지 않냐고 이것이 각 교단과 선교단체 교회에 적용이 돼서 필드 중심 사역이 돼서 참으로 효과적인 전략이 이루어지고 또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패널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